서해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시흥이 나옵니다. 여기 질문 많이 하시죠? 상가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시흥 능곡역. 시흥 능곡역. 큰 상가 하나 지금 새로 생겼죠? 시흥 장현지구 풀랑들어. 상가가 아주 큽니다. 역시 위험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위험하냐면 시흥 장현지구가 여기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시흥 장현지구. 장현지구 아파트 좋습니다. 새 아파트. 새로 아파트가 자꾸 생기고 있죠. 새로 생긴 아파트는 좋은데요. 그리고 시흥시청 있잖아요. 시흥시청. 시흥시청역. 원래는 지하철역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서해선이 생겼고 또 생기잖아요. 뭐 생깁니까? 월판선 들어오죠. 월판선. 신안산선 들어오죠. 트리플 역세권 됩니다. 트리플 역세권. 세개 지하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주거시설이나 토지는 좋죠. 근데 시흥시청역이 오른쪽 뭡니까? 요 시흥시청역 오른쪽. 이거 전부 상가부지예요. 이거. 시흥시청역 오른쪽 전부 상가부지고요. 예, 상가부지, 상가부지. 업무용지 다 상가죠, 이거. 이거 다 상가입니다, 업무용지, 이거. 하층분 다 상가죠. 상업용지 다 상가고, 업무용지도 하층분 다 상가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시흥 능곡역도 오른쪽에 있죠, 요 노란색. 요 상가 엄청 많아요. 현재 엄청 많아요. 근데 요 서쪽에도 상가부지 계속 짓고 있죠. 그러면 답은 없는 거죠. 시흥 능곡역 오른쪽 상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되냐, 이거죠. 요 밑에도 상가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다 경매입니다. 이건 전부 반값 경매로 넘어가야 되고요. 눈먼 호객님이 피부채서 산다면 바로 물리는 물건들이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시흥의 대표 상권 중에 하나인 은행동 대하동 상권이 있습니다. 롯데마트 주변의 상권. 여기에 뭐 맥도날드 주변 상권. 여기가 주변 상권이죠. 시흥광명 상기 신도시 조성한다 해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기 신도시 한다면 또 위장 전입을 해야 될 거고, 맞죠? 전세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 청약하려고. 근데 시흥 센트럴 프로죠. 이런 아파트는 장사 더럽게 안 돼요, 또 이런 거는. 이런 것들. 새 건물이죠. 작년준공. 2003세대. 상가가 더럽게 많고요. 이 아파트 바로 앞이 상업지입니다. 보세요. 이 아파트랑 상업지가 붙어 있죠. 시흥 센트럴 프로죠. 새 아파트 바로 앞에 상업지 붙어 있죠. 이거는 상가가 죽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다 자체 상가도 많아요. 자체 상가. 이거 저번에 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그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걸 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 이유는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그래서 수업 듣고 나면은, 하긴 수업 듣고 나도 이런 거 하는 사람 있긴 있더라. 수업 듣고 나도 죽고 싶다면서. 수업 들었대.